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하바네로 불닭볶음면을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일본에서 돌아온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오늘은 미국에서 돌아온 하바네로 라임 불닭볶음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미국에 먼저 출시가 됐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라 코치가 캐리어를 끌고 있네요. 근데 옷이 약간 멕시코 느낌 아닌가요? 아무튼 하바네로 라임 불닭볶음면은 미국의 히스패닉 및 아시안계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 리뷰 보니까 고수향이 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성분표를 보니까 코리안더 잎향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고수인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생고수. 제가 먹방에 고수이기 때문에 고수를 아주 잘 먹고 고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수를 듬성듬성 잘라서 이따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바네로 라임이니까 생라임도 준비를 했고요. 반으로 잘라서 이따가 강력한 악력으로 짜서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의 향이 난다고 하니까 똠양꿍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준비했을까요? 바로 새우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쉬림프링인데요. 쉬림프링 중에서도 가장 비싸지만 토실토실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딱 봐도 큼직한 게 느껴지시죠? 오늘 새우 소리 아주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오리지널 먼저. 오, 맛이 되게 맵다. 맵네 이거. 지금 이제 침샘이 막 지금 계속 나가지고 고수스러운 느낌의 향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맡으면 고수향인 것 같고 어떻게 맡으면 약간 스파게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스파게티와 고수의 그 중간쯤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봤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고수가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 향이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얘를 놓기 전에 얘만 딱 끓여서 향을 맡아봤을 때에도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수를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저는 고수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잘 어울려요. 와. 내가 쌀국수를 먹을 때 고수를 듬뿍 넣어서 먹는다 손, 그리고 나는 똠양꿍을 좋아한다 손, 대만족. 저 둘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새우랑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오리지널 먼저. 하트 새우 불닭볶음면. 아, 지난번에 그 야끼소바 불닭볶음면도 되게 맛있었잖아요. 얘는 또 다른 맛으로 완전 좋은데요? 이게 새우랑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딱 고수를 얻는 순간
완전 이국적인 느낌으로 싹 바뀌면서 마치 다른 나라에서 뭔가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다 라임까지 짜면은 근데 맛있다. 잘 어울리는데? 이질감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사실 신거를 잘 못 먹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최애 라면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환상입니다. 그리고 고수는 안 좋아하는데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름 되게 괜찮게 느껴질 것 같아요. 새우를 스윗칠리에 찍어 먹을 때보다 하바네로 불닭이랑 같이 먹는 게 두 배 정도 더 맛있습니다. 거기다 고수를 좋아하시면 고수까지 딱 살짝 추가를 해주면 세 배 가는 거, 세 배. 너무 맛있다. 지금 고수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고수 한번 다시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고수와 함께 먹은 하바네로 불닭 저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진짜 만족감 200%. 아, 참 그리고 요거 맵기는 오리지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라임을 뿌리면 신맛이 강해지는데 함께 풍미나 뭔가 감칠맛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이렇게 확 증폭되는 느낌이어서 생라임을 짜서 살짝 더 뿌려 먹는 것도 맛있게 먹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를 아직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먹어보고 취향에 맞으셨던 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고수를 잘 먹을 수 있는 먹방의 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엔 한 10명 중 1명, 2명 되려나? 그러니까 또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댓글 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인생 라면 찾았지. 고수 듬뿍 넣어 먹으니 끝내줘. 호불호가 있겠지만 나에게는 끄끄끄끄 고 싸움들.